다음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에 등불의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야, 퀄리티 좋다. 오, 야, 이런 건 진짜 잘 만드네. 그래도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요. 스카이 타워 이제 고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전투 계시라고 따로 있네요. 기본 레벨은 가가야키오 마토우 아타시. 이번 50초가 너 기습 방어로부터 이제 살아남.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죽여라는 거야? 아, 하나 잡았고. 뭐야, 잠시만. 뭐야, 저 뭐 이게 뭐야? 난 오다스키. 이게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암튼 쓰긴 했어요. 목표 달성. 자, 그다음 리스펀 타격 더 밝고요. 이거 그냥 디펜스인가 본데? 뭐 상대가 오면 그냥 이렇게 잡는 거네. 이게 강한데? 윤씨. 와, 씨, 야, 여기 있었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목표 달성. 나쁘지 않아. 뭐야, 이거? 이거는 뭔지 보니까 우선 일시 중단 누를게요. 이 디펜스 모드를 하면서 이제 막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 같네요. 여기 보시면 방어 라운드 모드가 42라운드까지 있네. 제가 지금 저도 3라운드에 이제 방금 끝냈고, 무슨 컨텐츠인지는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해봤으니까 나머지 한번 보고요. 여기 보시면 오성수성 전유승이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 모듈이랑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 다양한 제아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거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제아를 다 싹쓸이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토리 같은 것 같은데, 名灯祭は世界でも重要なお祭りの一つである。人々は一晩中数え切れないほどの点灯を灯し、そこに希望を託す。生存し続けるには厳しいエリアゼロであろうとも、例外なく人々は点灯を灯して祈る。ユグドラシルをはじめとした様々な慈善家の寄付によって、今年のイベントはかつてないほどの規模で行われ、多くの人を集めた。 その 中でも 最も 重要な 儀式は 真夜中に 巨大な 点灯を 灯し 人々を 祝福することだと 言われている。 타그부츠류 스카이 타워 発射. 平日 에리아 제로の 中で 最も 세워시ない 光景は ここにある。 今夜は この エリアの あちこちに 明かりが 灯って とても 賑やかに 見える。 名刀震災と呼ばれるお祭りがここで開催されている。名刀震災の資料はすべて読み終えました。私の任務は点灯儀式が始まるまでに荷物が点灯台に到着するようにすること。了解。私は自分の義務を果たすだけです。他のことには 口出ししません。 임무를 만나 보네요. 이건 뭐지? 복처. 등불 의식 보상 코인. 복주머니 물자를 교환하는 데 사용한다. 아유, 오늘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내 차쿠차 컨텐츠 즐기는 중. 담았잖아, 코이츠라다. 무기 오모테. 우리たちを 나메르나요. 야츠 오니가타. 아니 이런 미친. 난 저기 다녔는데. 쇼부의 와카레메가 아리무. 아, 야, 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응? 어? 아, 다치. 흥이. 야, 얘네가 잘 만들었다 이거. 야, 이런 거 재밌네. 어, 야, 원거리, 원거리 먼저. 대응자가 増えていますではないようですね. 맞네.
これはタイタン。そんな。ジェハ、シェンカ、誰も近づけないように入り口をしっかり見張っていてください。こっちのこっち。ねえ、あれだ。装填中です。え、ムニラペアレ。 入るの 거지? 설마 여기서 갑자기 수성이 각성해가지고 5성 되는 거 알지? 에이 설마. 어 뭐야? 아, 갑자기 각성했어? 사실. 도키나사. 이번 데이터 참고 안 됐답니다. 미다시마센요. 맞아. 미소기 하란. 와 약점이 다 보이죠? 좋네. 네, 맞아요. 상대방 약점을 다 보여줘, 이렇게. 그러면 이 약점으로 다 잘. 와, 좋다. 안 돼. 왜 이래. 아이도 why she's awakened. 오 잠시 눈속 너무 무서워. 약점. 와 이게 약점을 치면 되게 추가했구나. 와 엄청 좋은데? だ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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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
시청률 그만하라고? 뭐 보스페이지 바꿀 때는 그거 하는 게 없긴 하지. 여러분들 보스 3피 2패 바꿀 때 이거 하는 게 없긴 하지. 근데 난 이쪽은 이번 게임 마음에 드는데? 와우 퀄리티도 좋고 그때 좀 형이 어이없게 갖고 있다. 星が映り万物に祝福あり。아니애가애기살이생겼대 이게왜저는 뭐지금이제해야될게피에롱캐릭있고가정부였구나어아이게그거구나그리고아로끼면오아고추먹는데패드보다하면이보시다시피21라운드까지만진행해도보상은어느정도주는것같아그냥매주마다초기화되는것같아생목이요난개인적으로추천하긴해이번이진짜유입식이야